내가 인스타를 잘해서 매장 오픈한 건 맞아요. 내가 인플루언서에서 매장 오픈했던 건 맞거든요. 우리가 오픈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시대가 맞냐는 건지를 고민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걸 고민을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아랫세대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이 돈 내면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희한한 건 뭐냐면 미용은 내가 5,000원을 냈는데 2,500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1,500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5만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상품이니까. 아, 유명한 사람 인스타그램 보고 찾아가서 이 스타일 해달라고 했는데 만족이 안 되네? 아, 나랑 안 맞는구나. 그럼 이제는 나랑 맞는 디자이너를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디자이너가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높은 품성과 인성 그리고 사람한테 매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담 방법, 똑같은 문화, 똑같은 메뉴로 경쟁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요? 저 지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쵸?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제가 쭉 연결해서 얘기 드릴 부분들은 이제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미용업의 현재 상황과 피드백을 좀 드리면서 시간을 써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유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디자이너한테 가장 필요했던 건 뭐예요? 마케팅 잘하냐. 왜? 우리가 원래는 기술 중심의 서비스업이었어요. 저 신입 디자이너가 제가 처음 됐을 때가 2004년도 7월이었거든요. 그때 분명히 기억나요. 제가 딱 첫 손님을 받았는데 그 고객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니? 나 머리 아무나한테는 안 하는데. 그 저도 그랬어요. 저도 머리 아무나 안 해드리는데요. 빨리 앉으세요. 잘라줬는데 잘 잘라줬을까요? 못 잘라줬을까요? 잘 못 잘라줬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결국엔 다시 잘랐어요. 옛날엔 선택의 기준이 그거였어. 머리 잘하냐. 15년, 20년 전에. 그리고 10년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마케팅, 인스타, 블로그, 잘하는 사람들. 성장의 조건이 되고 그래서 청담이 아닌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생겼죠. 뭐. 그래서 마케팅업으로 변질됐어요. 저희가 하던 일이. 기술 중심의 업에서 인스타랑 블로그 아니면 성공 못하는 업.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흘러내려오죠.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원장님들에게, 리더들에게 문제인 건 뭐냐면 내가 인스타를 잘해서 매장 오픈한 건 맞아요. 내가 인플루언서에서 매장 오픈했던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오픈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시대가 맞냐는 건지를 고민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걸 고민을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아랫세대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인스타랑 블로그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시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위를 정할 수도 없죠. 왜? 옛날에 인스타 잘하던 디자이너들 하면 몇 명 없었어요. 뭐 한영 원장님, 뭐 묘정 원장님 뭐 이런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열 손가락으로는 일단 부족해. 한 10명 정도 모여도 부족해. 너무 많이 잘해요. 그럼 고객들한테 선택의 기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특수성이 없는 거예요. 희소성이 없고. 그러면 지금 고객들이 원하는 건 뭐냐? 내가 매장을 찾아갔을 때 얼마나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살롱이 같이 경영의 시대로 접목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객이 왔을 때 인스타랑 블로그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이제 고객들이 살롱이 바라는 건 얼만큼 내가 사용한 가치 대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요? 미용의 특수성이 그거예요. 이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이 돈 내면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되게 희한한 건 뭐냐면 미용은 내가 5,000원을 냈는데 2,500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1,500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5만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상품이니까. 사람에 따라서 만족의 기준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은 학습을 한 거예요. 무슨 학습을 할까요? 아, 유명한 사람 인스타그램 보고 찾아가서 이 스타일 해달라고 했는데 만족이 안 되네? 왜일까? 아, 나랑 안 맞는구나. 그럼 이제는 나랑 맞는 디자이너를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디자이너가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높은 품성과 인성, 그리고 사람한테 매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시대로 미용이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적 만족은 결국엔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원하는 걸 어떻게 줄 거냐? 상담을 통해서 줄 거냐? 기술력을 통해서 줄 거냐? 서비스를 통해서 줄 거냐? 아니면 인간적인 품성에 의해서 줄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저 지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쵸?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니 근데 멋있게 하고 하려고 노력했어요. 원장님들 만나서 강의하니까 뭐 신발도 좋은 거 신고 바지도 좋은 거 입고 이제 그 자켓도 좋은 거 입고 머플러도 비싼 거 하고 그래서 안경 뿔테도 막 끼고 나 지적으로 보여?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럼 제가 매장에서 일할 때 이렇게 일할까요? 이렇게 일 안 할까요? 저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입고 일하거든요. 매장에서. 왜? 제 고객이 그걸 원해요. 제 고객이. 제 고객님들 보면 연령대가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머리 잘하는 것보다 매너가 없는 걸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지저분한 걸 막 유니폼 이런 거 막 지저분한 옷들을 입고 일을 한다던가 뭐 운동화를 신거나 모자를 쓰고 일하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걸 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세요. 저 친구 이상하다고. 왜 서비스업인데 모자 쓰고 일하냐? 왜 서비스업인데 운동화 신고 일하냐? 나는 원장님의 이 느낌이 좋다. 근데 제가 디자이너 때부터 만나셨던 분들인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입고 일했냐면 정장을 제가 입고 일했어요. 완전 그냥 클래식 정장을 늘. 그걸 좋아했던 거지. 근데 어느 날 제가 막 조던 입고 조던 모자 쓰고 조던 신발 신고 고객을 받아요. 그럼 고객은 가치를 못 느끼는 거야. 갑자기. 헤어스타일은 똑같은데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대 살롱들의 문제인 거예요. 뭐 오픈했을 때 원장님들 서비스 어떻게 해요? 진짜 잘하잖아요. 티 서비스 어떻게 해요? 진짜 잘해주잖아요. 고객한테 질문하고 상담하고 서비스 해주는 거 정말 집중하잖아. 근데 3개월 지나면 절반 사라져요. 1년 지나면 0% 돼요. 옛날에는 플레이팅 나갈 때 진짜 물기 하나 없이 다 닦아서 나갔다면 1년 뒤부터는 막 나가요. 막 나가. 그러면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픈했을 때에 유지했던 그것들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지. 근데 원장님들은 그 질적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머리를 잘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원장보다 디자이너가 더 까다로워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만일 연차가 쌓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못 사준다면 전 이유를 딱 이렇게 하나로 얘기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들어보세요. 자, 신입 디자이너들한테 고객들이 왜 머리예요? 열정. 정말 잘해주잖아. 머리 잘할 거라고 기대해요? 못해요? 안 해요. 근데 머리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신입 디자이너한테 가는 고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보면 알아요. 왜 일단 직급이 디자이너고 리뷰 수가 좀 적고 막 포트폴리오 수가 적고 이러면 아 얘 신입인가 보다. 근데 왜 가요? 후기에 봤더니 선생님 너무 친절하다. 선생님 너무 잘해준다. 선생님 진짜 너무 좋다. 이런 거 보면은 간단 말이야. 자기가 그런 거 원해서 가는 사람들이면.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고객들이 디자이너들한테 가서 머리를 받았을 때 이 고객은 신입 디자이너 1년차 미만일 때 쌌던 고객들은 진짜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진짜 고마운 고객들이에요. 나는 그 마음으로 한 거고 그럼 그 마음으로 계속 쌓이면은 고객이 왜 안 쌓여요? 갑자기 6개월 지나고 나서 컷하기 이제 귀찮대. 샴푸 꼼꼼하게 해주기 귀찮대. 서비스 안 해주고 싶대. 그렇게 다 변질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고객들이 느꼈을 때도 느껴지는 것도 문제지만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면 고객도 내가 이 선생님한테 3년 동안 머리를 했잖아요. 그럼 고객은 뭘 느낄까요? 그 다음에 원하는 걸. 열정으로 케어해주는 걸 원할까요? 아니지. 이제 3년차면 좀 잘해라 너도. 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좀 이해해야지. 실력이 좀 늘어야지. 신입이면 예를 들어 뉴진스 같은 애들이면
안무를 막 틀렸어.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안무를 틀렸어. 그럼 뭐라 그래요? 어, 너무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워. 막 하는데 막 어설퍼서 막 고객한테 막 차를 쏟고 저 막 그랬거든요. 막 커피 주다가 커피 없고 막 샴푸하는데 막 머리를 뜯고 근데 막 아, 너무 죄송해요 고객님. 막 열심히 열심히 하니까 아 그래 뭐 열심히 하니까 귀엽다 이랬는데 3년 차인데 지금도 머리를 뜯고 있고 네 커트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막 그래. 그럼 고객이 뭐라 그럴까요? 아 이제 그만 와야겠다. 성장이 안 됐네. 그러면 이제 더 발전해. 그래서 실장 원장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을. 우리 실장님, 우리 원장님 하는 직원들을. 저희 고객님들이 되게 자랑 많이 해요. 제 자랑. 아, 나 뭐 옛날에 머리, 어? 제가 옛날에 24살 때 살롱을 한번 오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름이 정훈에어 뷰티샵이거든요. 제가 본명이 정훈이라서. 그때 고객들이 아직도 제가 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옛날에 망원동에서 머리하던 그 원장님이 지금 진짜 유명해져서 매장을 6개 하고 직원이 100명이나 있어. 너 가봐. 나 그 원장님 단골 고객이야. 20년 고객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와서 아 제 친구 누가 희영이가 어? 15년 고객인데 원장님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부터 머리했다고 근데 너무 성공해서 가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객님이 딱 들어왔는데 성공한 디자이너한테 식구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많이 안 붙어있어요? 많이 붙어있죠. 그게 성공의 증거 같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많아지고 살롱이 커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성공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내가 명품을 들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은 이런 것도 만족이에요. 질적 만족, 이게. 질적 만족.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희소성은 결국 고객의 니즈를 이뤄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말한다. 고객이 원하는 희소성은 뭐예요? 희소성은 내가 많이 갖고 싶은데 결국에는 가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디자이너를 만나고 싶다. 이게 고객한테 왜 희소성이에요? 생각보다 좋은 디자이너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머리하는 디자이너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하루 고객한테 행복과 만족을 주고 싶다라고 일하는 디자이너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10%예요. 근데 그 10%는 다 누리고 있어. 뭐 보면 아는지 알아요? 매장 가서 이렇게 앉아서 제가 봐요. 매장에 놀러 가면 이렇게 봐요. 그럼 고객님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디자이너들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막 뭘 해. 뭐 하는지 이렇게 보면은 포스에다 막 메모해놔. 막 염색약 못 쓰고 메모하고 있어. 마중도 안 나가고. 근데 어떤 디자이너들은 고객님들 따라서 문 앞까지 나가서 막 손잡고 막 이런 얘기를 고마워요. 좀 계속 잡아줘요. 아, 고객님 오늘 진짜 저한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진짜 잘해드릴게요. 저 카이성 원장이잖아요. 제 이름 기억하세요? 또 봬요. 너무 감사해요. 이래요. 이런 사람 매장에 있어요? 원장님들 매장에?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저는 살롱워크 제가 하거든요. 제가 지금 2023년 3월달까지 예약이 다 마감돼 있어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날 고객을 봤는데 근데 저는 오시는 모든 고객한테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앞에 고객이 몇 명 깔려있던 뒤에 고객이 몇 명 있던 신경 쓰지 않아요. 가는 사람한테 이 정도로 인사 안 할 거면 이건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다 따라가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고객님 진짜 고마워요. 막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없잖아요. 그런 게 희소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90%가 되면 매장은 당연히 성장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올해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어요. 왜? 고객이 계속해서 착실하게 쌓이니까. 그리고 위기와 위험이 오는 세상에서는 이런 살롱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데 말고 아 여기는 계속 잘 될 것 같다. 그런 살롱들이 살아남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아요? 되게 등 많이 봤어요. 저희가 2000년 9월 달에 오픈했으니까 코로나 한창일 때 오픈했거든요. 홍대 매장을. 근데 9월 달쯤 되니까 1월 달 때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 동안, 8개월 동안 매장들이 버티다 문을 대거 닫아든 거예요.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저희 매장 중심으로 사거리에 있었던 매장이 7개가 있었는데 6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럼 그 고객들 다 어디 가요? 저희 매장에 오더라고요. 되게 희한하다. 왜 오지? 해서 봤더니 원래 다니던 매장이 망해서 왔대요. 근데 여기는 안 망할 것 같아. 한번 이용해보고 나서 드는 고객들이 아 근데 여기는 안 망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희소성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출을 얼마 잘하는지 보다는 얼만큼 다른 살롱보다 독보적인 희소성을 갖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카이정헤어는 오픈 이래에 다른 살롱들이 하던 문화는 하지 않았어요. 선불권을 오히려 없앴고, 제가 컨설팅하는 매장에서는 오히려 선불권 없애라 그래요. 필요 없다고. 왜? 기성 살롱들이 따라가던 거 똑같이 하셔서 어떻게 고객들한테 메리트를 줄 건데요. 고객이 느꼈을 때 희소성을 느끼려면 새로워야 되잖아. 근데 똑같은 상담 방법, 똑같은 문화, 똑같은 메뉴로 경쟁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요. 다른 게 있어야지. 저 모르는 사람들, 전 단 한 번도 그 회사랑, 아, 그 회사랑 얘기하니까 약간 이미지가 안 좋게 느껴지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회사랑 똑같이 행동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나, 얘네들이 하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제 신념이고 가치예요. 왜냐면 그래야 고객은 희소성을 느끼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철학 파트에서 설명해 드릴 건 뭐냐면, 매장의 가장 큰 그런 고객은 누굴까? 리더분들. 이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객이 나의 첫 번째 고객이 아니에요. 나의 고객은 누구여야 돼요? 나의 가족들, 디자이너들, 리더들이 나의 고객이 나의 첫 번째 고객이다, 가장 최우선의 고객이다 그러면 모든 직원들을 다 잃어요. 언제 고객 케어 할 건데요? 언제? 그 고객은 누구예요? 디자이너 선생님들, 인턴들. 언제 케어 할 건데요? 내 고객 하루에 20명씩 몰아받으면서 나는 몸을 불태우고 일하면 그거 끝나고 매장에 남아서 몸을 불살라서 케어해주는 리더들이 몇 명이나 될까? 뭐라 그래? 고객 딱 끝나자마자 나 갈게 가잖아요. 그럼 남겨진 직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와, 원장님 열심히 자기 고객 봤다 사라졌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의 첫 번째, 내가 살롱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1인 살롱이 아니라면, 심지어 1인 살롱조차도 누가 가장 최우선의 고객이어야 돼요? 나 고객의 성장이 아니라 나의 성장. 내가 성장해야 직원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내가 성장해야. 그러면 나의 직원들한테 헌신하는 게 아니고 고객으로서 이 사람이 우리 매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줘야 된다. 이게 리더들이 생각인 거고,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크루들을 이만큼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루들을 이만큼 케어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기술 교육을 한번 했는데 똑같은 걸 또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똑같은 걸 또 해요? 똑같은 걸 또 배워요? 똑같은 걸 또 요? 이렇게 얘기해요. 매장에서 펌 교육했는데 똑같은 걸 또 해요? 원장님네 매장 교육 뭐예요? 펌이요. 그러면 디지털 펌을 가리키면 디지털 펌을 또 가리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리켜야 될까요? 가리키지 말아야 될까요? 가리켜야 돼요. 왜 가리켜야 돼요?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제가 알려드릴게요. 퍼포먼스가 극대화된다는 건 내가 디자이너로서 기술성 성장, 기술적인 성장 을 이른다는 기준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커트를 30분에 한 명씩 했어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그러면 내가 5년차 디자이너 됐어. 그럼 커트 시간이 같은 퀄리티면 몇 분이 돼야 돼요? 20분으로 줄어야 기술 성장한 거지. 같은 퀄리티면. 그럼 거기서 더 성장했어. 10년차 디자이너 됐어. 같은 퀄리티야. 그럼 몇 분만 해야 돼요? 10분이요? 저는 5분이라고 봐요. 기술의 정점에 오른 원장님들은 5분 만에 커트가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같은 퀄리티. 내가 디자이너 때 30분 동안 잘랐던 퀄리티를
원장이 되면 5분 만에 자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 실제로 5분 만에 잘라요, 머리 거의. 저는 숏컷 거의 3분, 4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만들어 놓고 판매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잘 되는 디자이너면 펌 한 명 받아놓고 예약 세 명씩 막는 게 기술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너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 이럴 때 예약 몇 명씩 받는 줄 아세요? 30명씩 받아요. 너 토요일날 예약 몇 명 받니? 30명이요. 몇 시간에? 10시간에. 그 1시간에 몇 명 받는다는 거예요? 3명씩이요. 그럼 이게 가능해? 네. 왜 가능할까요? 같은 퀄리티면 더 빨리 되는 걸 습득했고 그 기술의 정점에 올린 거니까. 같은 퀄리티인데 펌을 예를 들어 4시간을 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만에 끝나. 그럼 누가 좋은 디자이너예요, 고객한테? 1시간 반. 누가 4시간씩 미용실에 앉아있고 싶어해요? 같은 퀄리티면 1시간 반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나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원장님들. 1인샷 원장님들. 그리고 1인 디자이너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를 고객으로 생각하고 투자하고 관리한다는 건 내가 하루에 살롱워크를 했을 때 하루 살롱워크를 예를 들어서 10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10명을 마지막에 마감을 하고 나서 눈을 딱 감고 약간 영혼을 머리에서 쏙 빼서 빌지를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을까? 내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를 생각해서 그게 줄여져 나가면 하루에 15명, 20명 받는 게 뭐가 어려워. 시간이 막 커트 시간이 30분이었던 게 5분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하면 같은 퀄리티인데 커트를 더 빨리 하지?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같은 퀄리티인데 펌을 더 빨리 하지? 이거를 못하면 인턴이 2메인 붙고 3메인 붙으면 매출이 늘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털이게 들고 서 있어요. 투메인이. 내가 손이 안 빨라지고 내가 기술이 성장 안 하면 투메인 붙었을 때 둘 다 털이게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왜? 내가 5분 만에 쳐주고 보내야 다른 고객이 나한테 와서 걔네들이 샴푸하고 펌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30분 동안 커트하고 있으면 투메인이면 한 명 놀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인턴을 쓰는 것도 내가 성장해야 가능한 거고 다 매장 구성원들이 성장해야 가능한 거죠. 그러면 내가 살롱을 성장시킬 때 고객을 통해서 리더가 고객을 성장시켜서 고객을 받아서 고객한테 집중해서 매장 성장시켜야겠다 그러면 너무 느려요. 나의 구성원을 목숨 걸고 성장시켜야 돼요. 나의 구성원을. 마케팅, 세일즈 가리키는 거 중요하죠. 기본이니까. 근데 살롱워크, 고객에게 만족도를 주는 방법, 리뷰, 답변 이런 거를 정말 세심하게 체크해줘야 돼요. 카이정헤어의 이 올해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날 달린 리뷰는 그날 다 답변 완료. 전지점.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돼요. 저희는 전지점 디자이너들이 마감할 때 그날 달린 리뷰는 그날 다 달고 가요. 그럼 그거 누가 관리해줘야 돼요? 우리가 관리해야죠. 누가 관리해요? 쓰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럼 집요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집요하게. 고객님처럼. 고객님들 노쇼하면 어떻게 해요? 전화 계속 하잖아. 인스타에 막 올리잖아. 노쇼하면 뭐라고? 나의 시간을 지켜주지 않는 이 나쁜 것들아. 어? 우리도 시간이 중요하고 올려주잖아. 디자이너 노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이너 노쇼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네이버 리뷰에 댓글 달라고 얘기했는데 디자이너 노쇼하고 술 먹으러 갔어. 어떻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댓글 달라고. 딱 한 달 해보면 애들이 달아줄까 안 달아줄까? 달아줘요. 아,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하루 한 번, 두 번 하고 그냥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도 또 얘기해봤자 어차피 제풀에 꺾여서 그만두겠지. 그냥 이번에도 얘기해보는 거겠지.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객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고객이랑. 우리가 고객에게 매장의 구성원이라고 고객들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장의 구성원이 우리의 고객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매장을 케어하는 게 리더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철학들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답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영교육을 하고 나서 심각하게 느꼈던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런 리더분들이 계세요. 매장에서 영업시간 조율하고 싶은데 이거 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원장님, 원장님이 이 매장에서 리더고 이들을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원장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아, 불편해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할지 방법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불편한 게 싫은 걸까요? 불편한 게 싫은 걸 거예요. 근데 불편한 걸 얘기 못할 거면 리더로서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목표,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카이정 원장의 역할은 불편한 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불편한 걸. 불편한 걸 얘기하고 불편한 걸 목표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의 동행자들이 갖고 있는 욕구, 욕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현해야 될까요? 함께 실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함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막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한 3년 됐죠. 저도 매장 오픈한 지. 근데 3년 전에 저를 마지막으로 보신 분들이 있어요. 3년 전에 저를 이용하신 분들 중에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본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제가 그냥 스타 디자이너 카이정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때 저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유명해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기적이었을까요? 아닌 이기적이었을까요? 이기적이었죠. 내 목표 이루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잘나야 될까요? 내가 안 잘나야 될까요? 내가 잘나야 되죠. 그거 목숨 걸고 살았죠. 근데 내가 리더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나 카이정 걔 아는데 걔 욕심 진짜 많고 이기적인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때 저는 그랬다고 인정해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강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과의 함께 동행이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 한 가지를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질문을 왜 했는지 본질을 찾아주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주고 그로 인해서 나는 행복감을 얻는다.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A수업 핸드크림 줘서 행복했던 것처럼 그냥 그런 행복을 얻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감으로 살롱을 경영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늘 자기네들은 가장 무서운 게 있대요. 어떤 거냐면 원장님이 변했을까봐 무섭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게 카이정웨어에서는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자면 브랜드가 커지고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끼려면 오너가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고 강의를 해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유명해지려고 저런다.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 이게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잖아요. 근데 저는 늘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이 브랜드를 너희들한테 물려줬을 때 가장 가치가 높은 매장을 물려주고 싶기 때문에 나는 외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겠다. 라고 늘 표현해 왔거든요. 근데 그걸 딱 한 달 입다물고 한 게 10월 달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한 달 만에 사람들은 길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늘 그 타이밍조차도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손님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불친절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럼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겠죠? 그럼 미래에 있는 이 여파가 크게 올까요? 적게 올까요? 크게 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결정해서 지금 고쳐나가야 되는데 아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갖고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망하고. 그게 이제 마이클 샌들이
얘기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결국에는 공정성실, 정의로운 리더가 늘 선택과 순간의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워낙 유명한 얘기라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얘기를 들으신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미용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누구의 살롱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 대단하고 누구의 살롱 작기 때문에 이 사람 대단하지 않고 이런 기준은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생각하진 않은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업의 성장.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미용은 좋은 직업 같아요? 나쁜 직업 같아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회의 편견 안에서 아직까지 봤을 때 미용은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뭐 계약할 일이 있어서 소득증빙을 이제 해서 그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를 받으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머리 자르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네 이랬어요. 네, 미용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잘 벌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공무원 분이셨는데 머리,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미용실은 그냥 조그만한 동네 이제 조그맣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10,000원, 15,000원씩 머리 잘라갖고 뭐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하거나 업체를 만나거나 어디를 갔을 때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원장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물어봐요. 성형외과 원장님이세요? 학원 원장님이세요? 이래요. 아니요. 저 미용실 원장인데요? 이러면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의 인식과 편견은 우리가 신경 쓸 부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미용하는 인식, 미용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관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만약에 미용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디자이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과연 우리들처럼 먹고 살려고 미용을 할까?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용을 할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먹고 살기 힘든 애들은 미용하면 안 돼요. 왜일까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일단 미용을 배우는 건. 그리고 굉장히 이 탄탄하게 받쳐주면 받쳐줄수록 뭐 소위 요새 얘기해서 집안빨이라고 하잖아요. 집안빨이 되면 될수록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미용이거든요. 교육의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사실 막 저희 요새 고인들 얘기했을 때 뭐 자기 조카가 예쁜데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미용이나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전 딱 두 개 물어보거든요. 고객님 집 잘 사세요? 그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살아요. 이렇게 그럼 미용 시켜도 돼요. 이래요. 미용은 돈 잘 버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성공하기 쉽다. 왜냐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으면 미용하면 망한다. 이거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요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미용은 그냥 돈을 공부 못하고 돈 못 벌던 애들이 그냥 손재주 좋아서 하던 일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제가 미팅에서 면접을 했을 때 미용 외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누군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일을 직업으로 가져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얘기해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롱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인성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너로서의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가치관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이들한테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당연히 뭘 꿈꿀까요? 아 미용은 그렇게 멋있는 일이 아니구나. 힘든 거구나. 그래서 미용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미용을 하고 싶어서 미용업계에 뜨러들지만 가혹한 인턴 생활 덕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미용은 겁나 힘들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반대로 디자이너들 봐요. 디자이너들은 반대로 너무 행복해요. 왜?
대한민국의 월 300, 연 억대 연봉을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게 또 미용이에요. 그러면 직업의 핵심 가치로 봤을 때 디자이너는 너무 행복한 직업이 됐는데 인턴들은 너무 힘들어진 직업이 된 거고 그리고 인턴들이 안 생기면 당연히 앞으로 우리 업의 미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벌려고 미용을 하시면 매장이 망해요.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키우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대물림시켜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으로 업을 이어가려고 생각해야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브랜드, 열정적인 브랜드, 따라가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는 브랜드들은 열정으로 가는 거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들이 얼만큼 명확하게 본인이 나의 업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디자이너가 됐는데 내가 미용이 좋은가? 내가 미용이 나한테 맞았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런 거겠어요? 왜 그런 거겠어요? 스스로 답을 못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뭐? 스스로 계속 물어보세요. 나는 매장을 왜 했지? 이래서 매장을 했지. 나는 디자이너 왜 했지? 이래서 디자이너 했지. 그럼 그 다음에 그 목표만 보고 가면 그게 곧 철학이고 그게 곧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열심히 손님을 받고 있는 나는 나 손님한테 잘하고 머리 잘 잘라주고 노력하는데 나는 근데 미용을 왜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넥스트가 어디 있겠어요? 넥스트가. 미용하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내가 미용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용을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얼마만큼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성장을 보면 미용은 그냥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른으로 성장하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오너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미용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미용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란 존재에 대한 해답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어떤 오너가 되고 싶었는지 매장을 오픈했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매장을 오픈했는지 해답을 찾지 못하면 계속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헛바퀴. 쳇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헛바퀴. 안 돌아가는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쳇바퀴는 돌아가기라도 하지. 근데 그게 그 바퀴 돌아가는 바퀴 안에 철학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생기면 그 바퀴가 커지거든요. 계속. 그럼 그 바퀴가 커졌을 때 나라는 사람 한 명이서 악착같이 그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나의 동행자들이 같이 바퀴를 굴려주니까 엄청나게 큰 바퀴가 크게 돌아가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그게 계속 대물림이 되면서 매장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용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기술이나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나라는 디자이너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고객과 미용인들한테 남길까 이런 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철학 강의가 결국에는 왜 이루어지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목표는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은 없잖아요. 열정. 그건 뭐예요? 뭐 알죠 다. 엠페이 해야 된다. 제가 요새 마케팅 강의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네이버 엠페이 결제율 90% 이상 만들지 않으면 마케팅 답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답을 알아요 이미.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엠페이 90% 왜 해야 되는 거예요? 90% 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10%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엠페이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10%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90% 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친절하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100명을 받았을 때 100명한테 친절한데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심이 기술과 기능적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거고 이런 걸 의식의 차이가 100배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케팅 광고하려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광고했을 때 효과 많이 봐요? 효과 많이 못 봐요? 많이 못 보잖아요. 의식이 바뀌면은요, 최고의 효과를 보여줘요.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광고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써서 매장에 손님을 부르려고 하면 효과를 못 보는데 우리 매장의 의식이 바뀌어서 손님을 받으면 그게 최고의 광고 효과를 내줘요. 디자이너가 어디 가서 커트를 배워서 200만 원짜리 커트를 배워서 커트를 잘라주면 고객이 와요? 안 와요. 근데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서 고객을 만족시켜야겠다 생각하고 고객을 받으면 돈 한 푼 안 들어가는데 고객이 더 빨리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정헤어가 찾은 해답은 저런 목표에 대한 돈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솔직히 저희한테 정말 중요하지 않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성장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지금 저희 핵심 가치는 성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들과 욕구를 정확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살롱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각지에서 멀리 오신 걸로 알아요. 뭐 울산에서도 오시고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고 오셨는데 하루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용에 있어서 함께 좋은 관계로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셀카 하나만 찍을 건데 제가 저만 잘 나오면 돼서 원장님들 잘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찍으면 자 같이 한 번만 찍어주세요. 다 나와요? 자, 다 나와요? 다 깔끔하게 다 나와요?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